교사로서의 학부모와의 관계는요, 그냥 실용경제상 학부모를 소 닭보듯 하지 마세요. 저는 3월 학부모 총회를, 학부모 총회, 이 명함도 사실은 그래서 준비. 나와주십시오. 왜? 힘든 애들, 힘든 애들 뒤에 반드시 누구 있어? 빙산 있어, 빙산. 자, 이렇게. 애들은 요거야. 아, 이 밑에가 진짜 여기. 이분들 해결이 안 돼. 이 밑에 부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정성으로 명함 보내드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앞뒤 양면으로 해서 보내드릴 첫날. 이렇게 꼭 내가 당신을 학부모총회에 뵙고 싶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학부모총회 때 나온 분들은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담임의 서포터가 돼요. 물심양면이에요. 칭찬 스티커 해가지고 뭐 100개 차면 뭐 준다고 다 학부모총회 때 설명했더니 어머니께서 선생님 돈 많이 드시겠네요. 아니 뭐 그냥 조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그 난 처음만 내고 나머지 다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나 부대찌개 집밥지 또 뭐더라?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꽃등심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이 밴드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약간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학부모 목회당 교관 선생님 목에 칼을 대는 이런 험한 시대입니다.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돕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밴드 열었다가 학부모들끼리 다투면 어떡하냐, 그거 큰 거다. 뜻하지 않게 불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나는 거지. 사고가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맞벌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 5시 전에 끝나기 살짝 걸린 것 같다. 이럴 때 집에 가셔서 애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뭐냐,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집에 가셨을 때 오늘 선생님 집에 가서 딱 집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시나요? 네. 신문 보세요? 아니지. 뭐 하세요? 보통 우리 마누라가 이게 이제 가방 놓고 바로 어디로 가? 부엌으로 가세요. 물 끓여야 돼. 근데 그 타이밍이 잘못됐다. 그때 그 15분을 그냥 오로지 애한테만 집중.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아이 중1 우울증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처방을 한 거야. 적당 처방이면 나중에 되겠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15분 동안 집사람이 애하고 3일 동안 퇴근하자마자 물을 돌아줬는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15분 신비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15분이 결코 짧지가 않아. 제가 어머니하고 요즘은 집안에 우리 집은 애들이 다 컸고 집안에 애기는 오로지 그 늙이라고 늙은 애기 어머니만 계셔. 어머니하고 내가 15분을 퇴근하고 가서 놀아드려. 그 15분이 엄청 길어. 시간 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뭘 제가 이제 꽤가 반주를 내가 집안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저녁 반찬 이렇게 경반에 넣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잘 가. 어머니들도 선생님들도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 준비에 간단한 간식 식전에 할 수 있는 간식 준비 가셔가지고 보고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면 15분 하루에 100분의 1 하루 시간에 100분의 1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부터 좀 이렇게 놓자. 이제 뭐 굶어 죽지 않아. 저 우리 애한테, 우리 애한테, 두 아이한테 굶어 죽지 않아. 방도 한 칸씩 줬잖아. 돈 벌어서 나, 지금 뭐, 뭐, 돈 가기 싫으면 마늘 얻어다 살아. 아니, 너 왜? 뭐, 뭐가 좀. 아, 밥은 먹여줄 수 있으니네. 그거 뭐 돈, 숟가락 하나만 더 넣는 데는 뭘 돈 주겠니? 그랬나?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느냐? 아니죠. 다 애들 다, 레이더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세상이 아이들을 압박하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애니엘이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 바로 이 유서를 보니까 더 그래.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올려놓고 이제 됐어? 죽었단 말이야. 지난 8일입니다. 여기 뭐 주소에 말씀하신 원문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누구와 소통하는 거다. 네? 누구? 네? 누구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당신. 네? 네? 그렇지. 아, 네. 이 할인물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고, 저거는 한 개씩만 주시면 돼요. 애들 저거 한 개씩이면 충분히 뭔가 과제를 해요. 여기 너무 아까 추천서 분명 보시면. 이거 이런 거 이거 이거는 94년도 작품입니다. 전교 600명 중에 당당하게 597등 하던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영어과에서 그림 사전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 장 해도 한 장에 하리보 한 개는 좀 가혹하네. 너무 잘 그려서 그죠? 다섯 개당 하나? 하리보로 충분해.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짜잔. 부부와 소통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부탁드려요. 월 1회는 부부가 함께 바깥에서 만나요. 바깥에서. 지방에서 만나면 30년 산도 막걸리 하나만 못해.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만나셔. 그 왜 그렇게 느닷없이, 느닷없이 왜? 느닷없이 왜 부부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선생님의 그 지금 교직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행복이에요. 교사가 행복해야 교직이 훌륭해지는 게 쌀떡에서 인심 나듯이 교사의 마음의 여유에서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근데 선생님이 바닥이야, 마음이. 그러면 애들 사랑할 수도 없죠. 집사람이 나의 마음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3일이 맥시멈이에요. 3일 하다가 무슨 핑계 둬서 말 걸고 그들이 그해 여름에는 만 40세 된 그의 여름에 한 달을 얘기를 하네. 무지무지 힘들어. 못 닦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한 달을 얘기할 만큼.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참아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왔어요. 이 책을 사왔어요. 보더니 그럼 키키 무서워. 만화책도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빌려줬어요. 당신도 한번 봐. 마누라의 지난 1년간 모습이 다 나와있어.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완경기 증후군이 오는 거야. 그게 40대 초반부터 정확히 만 40에 이제 시작됐다. 이 책이 그것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4학년 이상 되신 언니들은 당장에 준비해. 저는 우리 집 식구들
처제 다 40살 됐을 때 생일 선물로 이거를 사서 그리고 담임하면서 어버이날 공부 얘들아 이거 이상 어버이날 좋은 선물 없다. 어머니들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선물을 받고서 이야 아니면 남편 딸에서 입을 건데 이게 40대에서 자기가 행위적인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미워지는 게 남편이에요. 왜냐 전생에 총을 맞았어. 딱 맞았어. 으아 아파 죽겠어. 근데 아프면 총 쏜 적을 미워할 이 개새끼 어떤 새끼가 나를 쐈어? 이러지는 못하잖아. 누구한테 욕해? 미생병한테 욕하는 거야. 나에게 가장 도움 주고 나를 가장 진통제 안 놔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의 밥 씻는 소리가 막 고개 씻쳐요. 물고 이런 질문들 누가 기자가 와서 저한테 교사는 감정노동자인가요? 에이 무슨 얘기래. 감정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육체노동자. 하루에 당신 4시간 교실에서 서봐. 그게 무슨 감정노동자야? 육체노동자지? 우린 둘 다야. 그래서 우리는 체력단련을 잘. 이 신발이 등산화예요. 그리고 이게 남편한테 이런 거 사주세요. 이게 이렇게 보면 부두잖아요. 부두. 요즘은 이렇게 등산화. 이거 신고 퇴근길에 산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우이하면서 제가 경산면에서 너무 급경사가 막걸리를 쏟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바꿔 놨어요. 이제는 4학년 되시면 무조건 주 3회 운동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뭐 탁구든지 배드민턴이든지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여 선생님들은 사실은 퇴근이 아니야. 제2의 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피로는 학교에서 풀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 동네 강동분들 많으시다며 그 퇴근이 바쁘겠네. 우리 집사람도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희 집 주변에 올림픽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바로도 입주를 3번. 그러고 나니까 지금 55인데 40대보다 더 튼튼해. 우리 마누라 그 애들이 그림 그리면 우리 마누라 누워 있었어. 그림 나는 마시고 있었고. 체력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 필독서 교사와 학생 사이는 책 읽으시죠? 이건 롱런 하시려면 읽으시고 영타 하시려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미국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라고 아니고 스테디셀러. 이건 교사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 참고로 여기 뭐라고 써있게 훌륭해요. 제가 보는 책인데 원래 이 원년은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의 소문을 너무 좋아서 버전 제목만 바꿨어요. 교장님의 뜻이 있으셔도 읽어보시면 돼요. 교장 리더십 교장.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다? 낯선 행동을 위하여 행복한 교사가. 애들은 낯선 행동 할 때 낯선 행동은 제가 33년 동안 그 중에 한 20년은 체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낯선 행동의 밑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우울이 있어. 묻지 마. 그냥 우울이야. 애들이 낯선 행동하면 우울이더라고.
우리가 다만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네가 백혼처럼 낯선 행동 이해하여 행복하게 조사 되자. 오늘의 강의를 구호로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제가 성찬을 하고, 선생님께서 개콘처럼 해보는 거예요. 개콘 가보신 분? 에이, 개콘 가보셨어요? 근데 이거 하셨어? 그럼 그때. 그럼 안 했나? 예전에? 네. 낯선 행동 이해하여 행복한 교사되자. 시작! 낯선 행동 이해하여 행복한 교사되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